또 음모론 펼치는 조국. 그러니 국민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요구하는 것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이성균 수사와 관련된 음모론을 공유했습니다. 대통령실 인사 자녀의 학폭 문제를 덮기 위해 이성균을 수사했다는 것입니다. 근거는 없습니다. 심증이 간다는 것입니다. 무책임한 음모론입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음모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유재수 감찰 모마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음모론을 펼쳤습니다.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. 구인은 징역 4년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본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법원이 음모론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? 586 세대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주역입니다.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 세대에 수백만의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. 그런데 수십 년간 그 과실을 독점한 소수 민주당 운동권 특권층이 586 세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. 어제 국민의 과반 이상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. 이런 국민 여론 형성의 중심에 조국 전 장관 위선과 궤변이 있습니다. 비단 조국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.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 조국 수호의 앞장선, 민주당 운동권의 DNA 그 자체입니다. 당대표 선거에 불법 돈봉투를 돌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윤미향 의원, 천억이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, 울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홍나 의원, 돈봉투 받고도 사과 한 번 안 하는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, 그리고 각종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당대표까지 이들의 항변은 모두 똑같습니다. 검찰의 음모다.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음모론만 설파하는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을 꼭 심판합시다.